안녕, 안녕하세요. 시작한 거 맞나? 안녕. 후이다. 오늘도 왔어요, 그죠? 퇴근 했다가 유니들도 보고 싶고 혼자 밥 먹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으러 왔어요. 너무 늦게 먹죠, 근데 밥을. 유니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일찍 일찍 먹어야 돼요. 이 시간에 밥 먹는 게 괜찮아요? 뭔가 막 이런 야식을 자극하고 뭐 이런 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저는 메뉴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아까 저녁에 나왔던 도시락인데 제가 안 먹었어요. 다른 걸 먹었답니다. 다른 걸 먹었는데 좀 많이 안 먹고 싶어서 조금만 먹었거든요. 뭔가 막 이것저것 뒤에도 일이 몇 개가 있어서 이제 밥을 좀 많이 먹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많이 안 먹었는데 그랬더니 이 시간에 배가 너무 고픈 거 있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왔어요. 생얼 아니고요.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화장했습니다. 오늘 미모 뭐냐고요? 오늘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좀 예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잘생겼는지 알려달라고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당연한 소리를. 저는 이제 밤을 먹습니다. 근데 사실 미모의 비결이요? 없는데 특별한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먹는 거를 맛있게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야식을 이렇게 먹고 싶은 느낌은 아마 별로 안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봐도 돼요. 사복이냐고요? 네, 사복입니다. 축구하다가 왔냐고요? 축구하다가 온건 아닌데. 이틀 동안 보니까 좋아요? 그래요?
나도. 이렇게 맛없게 먹냐고요? 맛없게 먹지 않는데. 반찬이요? 반찬이 엄청 많아요. 고기도 있고요. 김치도 있고요. 국도 있고요. 좋다 그래도 혼자 안 먹어도 되니까. 도시락 배달을 시켰다고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도시락이 오는 곳이 있겠죠? 있긴 있겠죠, 아마. 아, 제가 왼쪽으로만 씹어요. 오른쪽으로도 골고루 씹어야 한다고요? 아, 이런 걸또 알려주는 세심한 유니버스. 그러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씹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상당히 분석적이라고요? 그렇네요. 상당히 분석적인데? 먹방을 보아도 전혀 먹고 싶지 않다고요? 이러면 좀 먹고 싶나요? 뭐해? 밥 드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해서 좋군. 너무 늦은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는 안 먹으려고요. 그냥 적당히 먹고. 내일 오전에 일어나서 좀잘 챙겨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렇죠? 목이 조금 잠긴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모로. 이거는 전이에요. 내일 오전에는 뭐가 없고, 제가 오전 아니죠? 점심쯤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운동하고, 그 뒤로는 이제 다른 뭐 작업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바쁘다 바빠 모던 소사이어티. 바쁘면 좋은 거죠. 근데
옷이 너무 빛나서 청테이프 같아요? 아니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소리 들리죠? 약간 이렇게 뭔가 안 미끄러지게 하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메면 가방이 절대 안 흔들, 아, 안 떨어져요. 딱 고정이에요, 완전. 뭐야, 뚜껑을 안 열고 마시려고 했네. 대화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 이 옷이요? 이거는 친구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샀어요. 밥 먹으라고요? 밥을 내가 천천히 먹으니까 열심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니들이 열심히 먹어야지. 원래는 빨리 먹는 편은 절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먹는 편은 아니에요. 빨리 먹는 편이 아니고 먹고 바로 일어나는 편. 음식은 빨리 못 먹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은 좀 늦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원이도 빨리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음식을. 그래서 둘이 그냥 평범한 편인데 먹자마자 일어나는 편이어서 그래서 소식이냐고요? 소식까지는 대식은 아니죠, 확실히. 저는 뭐 많이 먹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소식 요즘에 제가 가끔씩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소식하시는 그 선배님들이나 주변 이제 이렇게 그 소식좌로 유명하신 분들을 봤는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직접 음식을 만드는 일이 있냐고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거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창 식당 할 때는 그
먹방 유튜버님들께서 그거 하시는 거를 진짜 즐겨 봤거든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막 그런 거 봤어요. 저는 라면 먹방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라면 엄청 큰 이런 쇠 판에 10개씩 넣어가지고 막 한 번에 막 라면도 제가 잘 끓이거든요. 라면 최대 몇 개 먹냐고요? 두 개? 진짜 잘 끓여요, 저. 최대로 먹으면 두 개, 세 개까지는 못 먹을 것 같고 한 두 개 정도? 나중에 끓여달라고요? 우리 윤희들 끓여주려면은 어디서 끓여야 되지? 두 개씩 끓여주려면 한 지금 보고 있는 윤희들 다 끓여주려면 만 개는 넘게 끓여야 될 것 같은데요. 후이 라면 레시피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없는데. 솥에다가 끓여요? 근데 그런 건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후이의 라면 가게 이래가지고 윤희들 오면 라면도 끓여주고 먹는 것도 이렇게 해서 보고. 뭔지 알죠? 윤희들은 이렇게 앉아서 라면 먹고 나는 이제 카운터 같은데 이렇게 턱을 베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지? 아, 그렇게 먹으면 제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 체한다고요? 그래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울 거라고요? 후이마의 특별한 레시피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계란과 파, 그리고 저는 콩나물이 들어간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콩나물을 넣지 않을까요? 저는 숙주나물도 좋아해서 콩나물 혹은 숙주나물을 넣고 싶은데 숙주나물은 또 안 좋아하는 유인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콩나물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콩라면은 라면 괜찮지 않아요? 그죠? 콩나물이 숙주나물보다 좀 그런 취향이 없잖아요. 후이 이건 술 안 먹는데 해장라면 끓인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아예 안 마시진 않아요. 가끔 마시는데 거의 안 마시죠. 거의
최근에 언제 마셨냐면 최근에 제가 술을 마신 게 근데 사실 마셔도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뭐 칵테일 뭐 한 잔? 두 잔? 뭐 이 정도 마시는 거라 약간 뭔가 술을 마신다고 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하죠. 네, 하이볼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두 잔 정도? 반주가 아니고 그냥 근데 만들 줄 알아요. 근데 하이볼을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지 않나요? 그냥 뭘 넣는 거지? 그냥 술, 뭐 위스키인가요? 뭐 그런 거랑 뭐 이렇게 섞어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하이볼의 정의를 모르겠네요. 19살 아니었냐고요? 걸렸다. 비밀 지켜줘요. 이거 AAA 지켜진 것처럼 알겠죠? 좀 있으면 20살 되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밀로 해줘요. 아무튼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미성년자 유니버스도 있을 거니까 술 얘기는 이제 그만. 궁금해하면 안 돼. 아직은 아니야. 방금 약간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뭘 먹겠냐고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라면에 왜 이렇게 제가 요즘에 한이 맺혔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단을 자주 하고 요즘에도 뭐 완전히 막 칼처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스파게티나 혹은 뭐 짜장면 뭐 햄버거 치킨은 그래도 최근에 한번 먹었는데 좀 그런 뭔지 알죠? 막 곱도리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잘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 중에 라면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면이 항상 약간 워너비 음식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뭔가 나이 잡아서
이 오늘은 진짜 라면 먹어야겠다. 이런 날 아니면 잘안 먹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어떤 라면 좋아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가끔 분식집 같은 데 가잖아요. 예를 들어 뭐 김밥 헤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끓여주시는 라면이 좋아요. 뭔가 달라요. 그죠? 뭔가 내가 직접 끓인 것보다 약간 뭔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인정? 그쵸? 분식집 막 이런 데가 너무 그런 데서 먹는 라면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만화빵 이런 데 그런 데서 먹는 라면이 좋아요. 분식집 라면은 설탕 반 스푼에 식초 한 스푼 들어가요? 그래요? PC방에서 라면 먹는 최고죠. 만화빵도 최고죠. 만화빵은 제가 만화책을 제가 읽는 걸막 즐기지 않아서 자주는 안 가봤는데, 라면은 먹어본 적.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만화빵 이런 데 가면 이제 짜파게티를 먹습니다. 짜파게티가 맛있죠. 한강, 와. 한강 라면은 정말. 아니, 제가 예전에 언제였죠? 아마 군 공백기 때인 것 같아요. 군 공백기 때. 제가 한창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벌크업 이다 해서 체중을 좀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을 좀 올리고 이제 체중을 어느 정도 올렸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 체지방 아니 그 체지방이 아니지 그 근육량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이 돼서 좀 이제 빼자라고 하셔가지고 오전에 공복으로 오전이 아니죠? 오전 말고 오전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저녁인가? 그때 뛰러 갔을 때는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주말에는 오전으로 공복으로 뛰었었고 평일에는 이제 저녁에 이제 뛰러 갔었는데 저녁에 딱 갔더니 거기 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뛰는 그게 이제 뛰는 그 길에서 그냥 라면의 향기가 왜냐면 오른쪽에도 라면을 먹고 계시고 왼쪽에도 라면 먹고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뛰면 이제 양쪽에서 라면의 향기가 이렇게 와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라면에 한 입에 친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거를 빼야 돼서 막 30분씩, 40분씩 인터벌로 떴거든요, 그때는. 빠르게 뛰고, 조깅 조금 하고, 빠르게 1분 뛰고, 뭐 조깅 뭐 2분, 3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와, 옆에서 막 이렇게 그걸 보는데 막 진짜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왜 한강을 갔냐면, 일단은 뭐, 제가 사는 요 동네 근처에 뛸 만한 곳이 뭐, 마땅치가 않았고, 러닝머신은 좀 지루해서 못 뛰겠더라고요. 너무 지루해. 그래서 이제, 한강에 뛰니까 좀덜 지루하고, 뭐, 그래서 이제,
지루한 거 인정한다고. 그죠? 러닝머신 좀 지루해요. 근데 좀 그때가 좀 힘들었어요. 좌우에서 먹고 있는 그 한강라면은 그 특유의 그 종이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종이 그릇이 막, 막 호르륵 호르륵 소리가 들리는데 으아 막. 하지만 저는 먹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뛰고 신원이가 가끔 데리러 와가지고 또 만나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아무튼 밥을 엄청 오래 먹죠? 지금 30일째 먹고 있어요 밥을. 아니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밥이 속도가 안 나네. 평소에는 이거보다 빨리 먹거든. 훨씬 빨리 먹어요. 샤워하고 왔는데 아직도 먹고 있네. 샤워 갔는데 제가 아직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나 혼자 먹는 거는 너너. 근데 가끔은 또 저는 그거 잘하거든요. 혼밥 잘하거든요. 고깃집까지는 사실 아직 안 가봤는데 고깃집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뭔가 고깃집에 가서 혼자 굽는 거는 좀 어려운데 그 이외의 것은 다 가능한데 뷔페요? 뷔페도 뷔페도 안 가봤어요. 쿠우쿠우까지 해봤다고요? 그래요? 엄마가 응원봉을 안 사줘. 엄마가 응원봉을 안 사줘요? 응원봉을? 어떡해? 진짜 사주고 싶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사주고 싶은데? 오빠가 사주고 싶은데? 아, 너무 귀엽네. 엄마가 응원봉을 안 사줘. 유유. 옆에 유유유도 붙어 있어요. 엄마가 응원봉을 안 사줘. 유유유유. 후이가 사주자? 나는 마음 같아서 사주고 싶지. 주소 찍어. 언니가 사줄게. 오, 멋있다. 너무 멋있다. 어머니도 입덕시키자고요. 동생아, 내가 열심히 할게. 어머니도 같이 꼭 우리를 좋아하게
노력해볼게. 시선 고정 한번 드리라고요. 나에게만 시선 고정. 나에게만 시... 최애 엔터테인먼트 안 보셨나? 아, 근데 방송한 지가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쵸? 보시기가 쉽지 않죠. 아무튼 아 너무 웃기네. 아무튼 응. 오늘 긴팔 안 덥냐고요? 오늘 안 덥던데요, 저는? 하나도 덥지 않았어요. 밥 다 먹었냐고요? 이제 그만 먹으려고요. 이 정도 먹었으면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자리에 많이 먹으면 또 불편하고 오늘 약간 피곤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막 엄청 늦게까지 또 회사에 있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먹다가 귀찮아졌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요 정도 먹고 내일 또 챙겨 먹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게 먹은 거냐고요? 많이 안 먹긴 했죠. 근데 밥은 많이 먹었어요. 작업실에 리버풀 유니폼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글쎄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윤희들이랑 노느라 못 먹은 거 아니냐고요? 더 잘 먹었는데? 후식이요? 후식이 없는데? 후식이 없어요. 후식 있어. 후식. 명불허전. 뒤에 겨울옷은 언제 옷장에 들어가냐고요? 아니 겨울옷을 놨던 이유가 가끔씩 에어컨을 틀면 너무 추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어컨이 제 방 전용이 아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안 집어넣고 항상 저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드디어 후식을 먹는다고요? 오늘 귀걸이, 아 맞아요. 오늘 귀걸이를 했어요. 요즘에 귀걸이 잘 안 했는데 요즘이 아니죠. 거의 한
거의 뭐 한 무대에서 이외에는 귀걸이를 거의 안 했는데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귀걸이를 좀 해봤습니다.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시간이 좀 흐르면서 뭔가 하나씩 좀 빼는 느낌? 귀걸이가 좀 너무 화려하면 좀 과한 것 같고. 아, 오른쪽 두 개. 맞아요. 오른쪽 두 개 들었어요. 뒷머리가 없어서 허전했냐고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귀 언제 뚫었냐고요? 옛날에 연습생 때인데 그때가 스물 몇 살이었을까요? 스물이 아니죠. 열두 살이었나 열세 살 때 키노랑 같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키노랑 뭐 아무튼 연습생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같이 가서 귀를 뚫었죠. 아, 그 현재 나이로 바뀌기 전에 12살, 13살이니까 오래됐죠. 한 8년, 9년 전일걸요 아마? 키노가 너무 어리다고요? 제가 12살이면 키노가 이제 몇 살인가요? 7살이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뚫었고 요거는 한 5년 전? 네. 뭔가 그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할 수 있는 변화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귀를 하나 더 뚫자 해가지고 그냥 하나 더 뚫었습니다. 안 아팠냐고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잘 때 조금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초반에.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이제 지금은 뭐 아팠어요? 고요? 피어시원 아파요? 아 그래요?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이런 데는 아파요? 아 안 해봤어요. 총이었는 건 뭐예요? 총이 뭐예요? 귀 뚫는 데 쓰는 도구예요?
전 총은 안 해봤어요. 전 그냥 바늘로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빼시던데. 아, 제가 생각한 그런 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쵸? 아니,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귓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팡! 쏘면 귀가 탁!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그건 너무 총이고. 귀가 없어지겠다고요? 귀걸이 맞냐고요? 숙소에도요? 많긴 하죠. 네, 없진 않죠. 꽤 있죠. 근데 제가 요즘 귀걸이를 잘안 해서. 네. 배그 해봤냐고요? 배틀그라운드. 해봤다고 할수 있을까요? 해보긴 해봤어요. 두 번. 근데 한 번도 누군가를 이렇게 뭐라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누군가와 싸움을 해서 이긴 적이 없다. 네. 만나는 순간 제가 이미 다 죽어 있더라고요. 치킨이요? 아이, 치킨 먹었을 리가요. 그렇죠. 그냥 집에 숨어가지고 문 뒤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만났는데 제가 먼저 죽었어요. 모바일은 안 해봤고. 100점 100패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가 에이, 이건 나의 어떤 취향은 아니다. 오버워치 해봤죠. 오버워치는 좀 했죠. 근데 오버워치 그 제가 하는 캐릭터를 이야기하면 항상 친구들이 약간 에? 약간 에 그건 좀 인정 못해. 약간 이런 캐릭터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는 게 디바라는 캐릭터랑. 소이저라는 캐릭터도 할줄 알고 할줄 아는 거야. 잘하는 건 아니고 디바, 소이저 그리고 그 바스티온인가요? 이렇게 로봇으로 변해서 드르르르르 하는 아, 이걸 왜 알고 있냐고요? 아, 저도 오버워치도 많이 해봤죠. 동생들이랑 다 같이 했어요. 멤버들끼리 한때. 바스키아가 아니고 바스티온. 엄청 오래됐죠. 한지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디바. 소이저 이런 거
멤버들 중에 누구 오버워치 진짜 잘하냐고요? 잘하는 멤버가 특별하지 잘하는 멤버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석이는 우석이는 이제 게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라서 잘했어. 근데 특별히 뭐 어떤 멤버가 뭐 이렇게 멤버들 이렇게 이끌어갈 정도의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 영원이는 잘할 걸요 아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같이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루미큐브 할줄 알죠. 루미큐브 할줄 아는데, 아 저는 루미큐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힘듭니다. 피곤해요 막 게임을 하는데. 그래서 루미큐브는 좀 잘 안 하고 싶어 하고. 또 최근에 했던 게, 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거 아는 유니버스 있을 거예요. 이거 카드에 이제 점수 뭐 1점, 2점, 3점 있고, 한 턴마다 이제 뭐 다이아, 뭐 초록 색깔, 뭐 보라 색깔, 검정 색깔 이렇게 스플렌더. 아 맞아요. 스플렌더, 네. 스플렌더였는데. 스플렌더 했었어요. 요즘에 배워서 했는데, 제가 아는 작곡가 형들이랑 했거든요.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이 안 됐고. 스플렌더도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까지 머리가 아프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취미로 미디 시작했는데 월요일 이렇게 영어 용어만 가득해. 큐베이스 쓰는데 죽겠어 깨꼬닥. 그럼요, 영어가 가득합니다.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씁니다. 녹음할 때는 이제 큐베이스, 그리고 트랙 작업할 때는 에이블턴 라이브, 이렇게 두 개를 써요. 적응만이 살 길이라고요? 오 전문가라고요? 전문가일 게 없는데? 후 프로페셔널이라고요? 작업 브이로그요?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 뭐 사실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전문적인 이야기 하면 또 재미없어요 막상 하면. 재밌어요? 저 혼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얼굴만 봐도 재밌다고? 요즘 작업 얘기 해달라고요? 요즘에?
음악 얘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작업은 항상 하죠. 항상 하는데 사실 유니버스도 다 알겠지만은 쌓여있는 음악들은 뭐 꽤나 있고 새로 작업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 막 그러니까 새로 작업한 것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 진행 중인 건 없어요. 진행 중인 건 없고 그냥 요즘에 좀 사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할지, 혹은 오늘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할때 하면서, 이제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감명 깊었던 어떤 문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패션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제 막 이런 패션 브랜드 막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의외로 사실 저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평범한 그냥 학생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직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금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뭐 무대 의상을 입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뭔가 그런 그냥 깔끔한 흰 티셔츠만 입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허전하다는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거예요. 아, 뭔가 이렇게 흰 티셔츠 하나만 입으면 좀 허전한데. 그런 느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워낙 화려한 뭔가 무대 의상 이런 것도 입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근데 의외로 보통의 나와 직업군이 다른 그런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또 많은 분들은 뭔가 깔끔하고 무늬 없고 이런 옷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 이건 그냥 그 음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한테 확 와닿았던 게,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 불러왔고 그러다 보니 똑같은 것 같아요. 옷이랑 뭔가 음악을 만들었을 때 깔끔한 무늬 없는 티셔츠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음악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근데 나와 직업군이 다른, 음악을 취미로 들으시고 음악으로 즐기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깔끔한 깨끗한 티셔츠 한 장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대입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요즘에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음악과 어떤 사람으로서 계속 음악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네. 무슨 고민인지 알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뭐 네. 뭐 그런 고민이 있었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저 음악 얘기예요. 그냥 후이가 하고 싶은 거 후이가 하는 게 제일 후이의 힌트가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음악은 정말 많이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사실 뭐 음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예전에는 음악을 어떻게 만들지 막 이랬다면, 요즘에는 사실 음악을 만드는 거는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울지 마세요 그러면 뭐 울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이거를 멜로디 짜서 음악 해가지고 하면 음악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어떤 음악을 하는 게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이 많아요. 아무래도 패스 이제. 진시한 후기가 좋다고요? 고마워요. 아무튼 요즘에 저의 생각이었어요. 요즘이 아니고 그냥 오늘 문득 든 생각이었다. 오늘의 TMI 같은 거. 네. 정말 21살 맞냐고요? 네. 21살 맞습니다. 첫 작곡을 했던 순간 어땠냐고요? 어떻다라는 게 없었죠. 그냥 뭐지? 그냥 뭐 이런 거죠. 그냥 아 19살이에요? 아 19살. 아 19살 맞아요. 아 제가 그만 나이로 바뀐 거를 지금 깜빡해가지고 19살. 학교는 안 다녀요. 나이가 왜 자꾸 바뀌냐고요? 오키? 오키? 오키. 아무튼 초등학생 때 작곡을 처음 했다고요? 아, 맞아요. 제가 좀 영재예요. 제가 좀 영특했습니다. 영특이었어요. 완전 영재예요? 총명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음악 만들었을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죠. 그냥 한 거죠. 뭐뭘 뭐가 뭔지 몰랐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초등학생 때 그렇게 그런 재능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죠. 초등학생 때는 그냥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말하시는 초등학생 이회택은 제가 육상부도 했었고 축구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엄청 타서 까맸고 지금처럼 되게 말랐고 왜소한 아이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추리닝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이제 여기에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여기에 LG라고 써져 있는
왜그 프리튜닝을 그렇게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LG라고 써져 있는 그 튜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뜬금없죠, 갑자기? LG? 예. 그게 이제 브랜드를 좋아했다고 그냥 그 튜닝을 좋아했는데 거기에 이제 LG라고 써져 있었어요. 근데 그 LG가 알아, 옛날에, 아, 또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할게요. 그 빨강 색깔 로고에 이렇게 웃는 얼굴처럼 되어 있는 LG 이거 알아요? 아, 그거 옛날 거예요? 아, 럭키 금성이란 무슨 말씀이십니까? 럭키 금성은 저도 몰라요. 럭키 금성이 뭐야? 아는데 모른 척하고 지금 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웃음 얼굴 해서 LG 그거였는데 그 추리닝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했어요. 팩맨 같이 생긴 그런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팩맨처럼 생긴 거. 팩맨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럭키 금성 모른다니까요. 럭키 금성은 진짜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럭키 금성은. 당연히 엄청난 브랜드였겠죠. 엄청 대단한. 네. 하지만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럭키 금성. 저는 서주 아이스는 본 적이 있어요. 알았는데 몰랐다고요? 아, 정말 모르죠. 요즘에도 나와요. 그 서주 아이스가 굉장히 이제 그 가격대가 조금 아이가 사서 먹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였어가지고. 서주 아이씨는 알아요? 서주 아이씨요? 아, 서주 아이씨는 고속도로에 있는 그거 아닌가요? 서주 아이씨? 서주 아이씨가 뭐죠? 한번 찾아볼까요? 서주 아이씨? 아, 너무 웃기네. 서주 아이씨는 알아요? 서주 아이씨. 서주 아이씨 없는데요? 서종 아이씨가 있네요. 양평 서종면에 있는 서종 아이씨. 아, 궁금했어요, 그냥. 서주 아이씨. 서주 아이씨는 없고요. 서종 아이씨가 있습니다. 네. 서종 아이씨 근처에, 혹시나 찰 옥수수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먹고 싶네요. 요즘 검색 잘한다고요? 펜타곤이 19살 아닌 걸로 밝혀져. 아이, 뭐 어떻습니까? 와, 아니면 뭐 어떡해. 오빠, 우리 10초만 사귈 수 있을까요? 그래요. 10초 시작. 안녕. 헤어져? 갑자기 헤어져요. 아, 우리 이제 헤어져.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이 끝이냐고요? 예. 제가 소심한 스타일이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그 추리닝을 좋아했어요. 그런 아이였다. 그런 추리닝을 입고 피부가 새까면서 열심히 달렸던 그런 아이였다. 맨날 입고 다녔냐고요? 진짜 거의 뭐한 주에 한 3, 4회는 입었던 것 같아. 진짜 그때 그 저랑 초등학교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고 너무 뭔가 만나고 하면은 되게 신기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동창회요? 동창회가 있어요. 아, 자고 있을 걸. 아, 지금은 자고 있겠죠, 아마. 아니, 그런 혹시 너 티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자고 있는 거 말고. 나 F인데? 내가 자고 있는 거 말고 그냥 뭐 하고 지낼까? 뭐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요즘 유행이잖아, 이거. 언제 MG가 됐냐고요? 아, 19살인데 당연히 MG죠. 궁금해요. 동창회가 어디에서 열려요, 근데? 아니, 술집에서 열리는 그런 거 말고. 아니, 식당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었죠. 당연히 식당에서 열리겠죠. 아니면 뭐 호를 잡던가. 회장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회장이었는데요? 아, 제가 모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한, 아. 아, 이게 나 때, 아, 동창회가 없는 이유가 나였어? 아, 나였어? 아니, 몰랐어요. 내가 안한 거였어요? 이런 반전이 있나? 다들 모이고 싶었지만 회장이 주최를 안 해서 안 열린 거라고요? 아, 이런 반전이 있나?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회장이었거든요. 전교 부회장이 연락처요? 전교 부회장님이 누구셨죠? 6년이나 지나가지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 작게 말하냐면 민망하니까. 아, 이런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던 시기가, 핸드폰이 있었죠. 핸드폰이 엄청 많았는데 저는 없어가지고, 저는 없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막 교환하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어떤 나의 초등학교, 제 초등학교 이름 어떻게 알아요? 제 초등학교 이름도 알고 계시네. 검색하면 나오나? 후이 초등학교. 아, 여기 나오는구나. 그러네요. 되게 바로 나오네요. 아, 여기 학력이 나오네요. 초등학교 가보고 싶다. 초등학교 가서 요즘 초등학생 애기들이랑 음악 수업 해보고 싶다. 자, 노래 불러볼 거예요. 노래는 후이의 웨일. 오랜 기다림 같은 방백. 해보고 싶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애기들이. 그쵸? 태희 같은 음악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현직, 오, 여기 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계세요. 아,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계셨는데. 혹시! 혹시 그거 있으세요? 아, 뒤에 아닙니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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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넘겨. 아이, 오늘 무슨 컨셉이냐고요? 컨셉이 없는데. 컨셉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인간이 이회택인데 오늘 컨셉이 아니고 뭔가 컨셉처럼 보여요. 그러면 문제이지 않나요?
아, 오늘 MZ 컨셉이에요? 맞아요. 오늘 감성적이에요. 아, MZ 아니고 MG. 넘어갑시다, 그런 거는. MG. 아예 알아요, MG. 절대 못 넘어간다고요? 유치원 윤희가 있다고요? 에이, 설마. 저는 17살이에요. 오, 동생. 안녕. 아, 유치원 교사 유니버스라고요? 그렇죠. 새벽 1시 40분에 유치원 유니버스가 푸이의 먹방을 보고 있다면 뭔가 건강에 좋지 않겠죠? 아,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또 그쵸? 성장할 시기인데. 유치원 유니율이가. 근데 어렸을 때 이건 진짜인데 제가 조카들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조카들이. 근데 그래도 되게 아기 때는 조카들이 아기 때는 자주는 못 봤는데 저도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처음에는 잘 같이 못 놀았는데 이제 한 저녁쯤에 오전에 만나서 오전에 점심 먹을 때까지 낮좀 가리다가 낮좀 가리다가 이제 한 저녁쯤 되면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재밌게 많이 놀고 네 애기들이랑 근데 워낙 자주 못 봤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는 지금은 절대 안 가리죠 지금은 낯을 절대 안 가리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학생이었고 그랬으니까 삼촌이 무슨 낯을 가리냐고요? 저는 근데 조금 용돈 준거 아니냐고요? 가끔 뭐 네, 가끔 정말 가끔 네. 뭐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저의 조카들은 이제는 좀 많이 컸어요, 다. 애기들은 별로 없고 다 어느 정도 좀 컸습니다. 좋겠다고요? 근데 이제 자주 보지는 못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너무 귀엽고 가끔씩 서울에 오면 저희 조카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데 서울에 오면 성수동에 오면 성수동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뭔가 한번 왔을 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연락해주고 이렇게 네 그런 게 너무 고마웠어서 그래서 뭐 맛있는 거사 먹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네 그럴 때도 있었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제
삼촌이 후이인 삶이 부럽다고요? 에이, 특별할 게 없죠. 사실 제가 뭔가 이렇게 좋은 뭘 삼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할 게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뭐 자주 뭐 왕래가 있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도. 일어서라. 너의 스타일이 궁금하다. 저요? 저는 오늘 이런 초록색깔 티셔츠에 하얀색 긴팔을 입었고요.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고요. 신발을 신었어요. 아, 맞아요. 이거는 제가 그 저의 인스타그램에도 있어요. 키가 커서 다안 보인다고요? 벨리곤, 맞아요, 벨리곤. 질투나 분홍색 곰자식. 질투나요? 아, 엄청 웃기다. 질투나. 그때 누구랑 갔냐고요? 그 썬데이 모닝 할때 여기 뒤에 앉아있던 제 친구. 그 친구가 이제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 제가 곰 들고 이렇게, 그게 이제 저거거든요. 이제 곰돌이랑 사진을 찍고 싶은데 곰돌이가 이렇게 좀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길래 제가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는 의자로 옮겨주려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게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가 이제 혜태가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돌아보고 카메라가 있길래 혼자 쑥스러워서 이렇게 웃었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너무 귀엽다 혜태가 뭐 약간 이렇게 해줘가지고. 친구분께 감사드려야 된다고요? 남자 둘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친구 얘기를 제가 할줄 몰랐는데, 아무튼 네, 그 친구랑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고, 약간 어떤 친구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사실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학교 다닐 때처럼 막 그런 어떤 투닥거리는 그런 친구라기보다는 좀 진지하게 대화를 많이 하고, 좀 서로 위해주고, 고민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훨씬 강한, 네. 만나면 거의 그런 게 대부분, 투닥거리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이 가능했던 거. 그쵸. 엄청 다정한 친구예요. 엄청 다정한 친구. 마이투도 엄청 다정하고, 항상 뭔가 굉장히 다정합니다. 네. 투닥은 신원이 있다고요?
근데 신원이랑도 많이 투닥거리고 놀긴 하죠. 장난 많이 치고 진짜. 근데 저희도 진지할 때는 엄청 진지하고 위해주는 마음은 뭐 둘째가라면 서럽고 그런 거죠. 질투 난다고요? 곡도 같이 쓰고 그 친구랑 맞아요. 그 친구랑 곡도 같이 쓰고 다 질투나? 다 질투가 나? 어떡하지 그러면? 다 질투나? 질투버스예요? 우리는 어떠냐고? 유니버스는 뭐 최고의 에너지이자 좋은 친구고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이렇게 도시락 집에서 회사로 들고 와가지고 밥 먹으면 같이 보고 있어주고 다정한 친구, 너무너무 다정한 친구죠. 1시 48분입니다. 밥 먹으러 왔는데 1시간 반을 떠들고 있었네요. 유니버스가 제일 다정하죠, 제일. 제일 많이 사랑해주고 아주 1등이야. 아무튼 저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윤희들도 이제 자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아무튼 오늘도 같이 놀아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그냥 최고였고 마지막 노래를 찾고 있는데, 마지막 노래를 뭘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관람차요. 오케이. 아무튼 저는 이제 떠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얼른 자요. 쉽게 금방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 잊지 못하는 관람차처럼 사라지지 마. 내가 미워져도 이 손만은 절대 놓지 마요. 비록 거짓말이라도
그걸로 충분해요. 떠나더라도 결국엔 내게 처음처럼 다시야 그딴 말해줘요. 마음을 쉽게 변해 나는 똑같아 평생 마냥 기다리지 아픔은 아픔으로 이겨내 그래도 오늘 다시 태어나 또 난 이해 못해 익숙함해져 버려 내게 돌아오길 바래 유니버스 안녕.